제주도를 갑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레스터데이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30년 지기 친구 다경이의 초대로 제주도를 가요. 봤죠? 오픈런으로 방문한 자두부팡은 제가 가고 싶었던 카페 리스트 1순위였어요. 진짜 예쁘다. 너무나 제 스타일인 빈티지 가구와 이곳의 인테리어들이 제 발길을 꽉 붙들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크기의 장소에서 나오는 아우라를 무시할 수 없었고, 정말 예쁜 소품들 하나하나와 맛있는 빵까지 완벽한 곳이었어요. 창고도 있다고 해서 둘러보러 왔어요.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지 않나요? 자두부팡, 꼭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게. 얼굴이 사라졌어, 엄마. 숙소 바로 앞에 있는 제주에서 유명한 함덕해수욕장에서 라야가 신나게 놀았어요. 제주 도착 첫날, 친구가 데려간 문문선이란 곳이에요. 딱 제 취향을 아주 확실히 저격해 주었어요. 고마워, 다경아. 밥을 먹고 한라산 끝자락에 메밀밭을 구경시켜준다고 해서 왔어요. 제주가 바람과 돌, 여자가 유명하다잖아요. 정말 바람 제대로 맞았어요. 다음은 노형 슈퍼마켓 전시회장이에요. 옛날에는 컬러가 없었다. 여러분의 우와, 나 들어가 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황홀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바다를 보며 즐기는 카페예요. 우와. 밀크티가 정말 맛있었어요. 성공한 모양에다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지금 돼지로.
친구가 잡아준 숙소로 이동 중이에요. 너무 예쁘다. 라야 너무 신났지. 정말 한국에 핸드폰 있는 친구 없으면 절대 올 수 없는 런던 베이글에 왔어요. 주말이라 웨이팅이 2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앱으로 먼저 예약을 해두어서 시간 딱 맞게 잘 도착했어요. 내부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이 말 꼭 사갈 거예요. 맛은 솔직히 제가 뉴욕에서 와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카페 레이얼드라고 런던 베이글에서 함께 운영하는 스콘 가게가 있었어요. 이곳도 너무 제 취향인데 배가 불러서 한 개밖에 사지 못했어요. 라야와 함께 고양이 카페 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친구가 제 마음을 딱 읽었어요. 너무 귀엽다. 우와 귀여워. 고양이 만져도 돼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너무. 생각보다 라야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발가락 만져, 발바닥 만져하면 엄청 좋아해. 만져줘? 한마디 아주 그냥 사진도 찍어서 사진. 미치겠네 진짜. 여기서 해야겠네. 여기서. 에이 우리 여기서 하자. 여기. 오 예뻐. 이쁘다. 오 예뻐. 또 올게 고양아. 기다려. 그렇지. 아이고 재밌어. 오 다 먹었죠. 아 여기가? 정말 스케줄 꽉꽉 채워서 친구가 데려온 곳은 목장이었어요. 라야를 배려한 너무나 멋진 코스. 소한테 직접 우유도 주고 모래놀이도 하고 이곳 특산품인 요구르트와 우유과자도 먹어보아요. 무슨 맛이지? 친구가 잡아준 두 번째 숙소예요. 우와. 함덕바다 뷰 호텔이라니. 고마워, 친구야. 카페 겸 갤러리. 너무 귀엽다. 일로 들어가는 거래 라야. 더 좋게 더 이쁘게 되었다면 내 마음도 더 이뻐지고 살도 살아가는 거 다 똑같다고 다 그런 거라고 누가 그랬을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따뜻한 무언가가 있잖아. 제주에서의 마지막 밤 일정은 라야와 함께 전시회를 오는 것이었어요. 전시회도 구경하고 우리 라야 다 컸네. 제주에서의 마지막 아침. 대부분의 카페는 11시에 열고 우리의 비행기는 1시였기에 시간이 아까워 아침부터 여는 런던 베이글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 사지 못했던 말 인형을 겟겟. 다시 서울로 출발! 오늘은 묵고 있는 집 친구의 딸 아라의 생일이에요. 아라를 위한 생일 케이크를 픽업하러 왔어요. 해피 버스데이.